콜로스를 활용해서 캐릭터의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콜로스 2014 데모 팬츠 스타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각 부위별로 만들어진 2D 패턴을 선택하고 콜로스에서 크리에이트 패턴을 적용하여 3D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생성된 3D 패턴의 노멀 방향이 밖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주보는 두 개의 2D 패턴 컵을 선택하고 콜로스에서 Create Seam을 적용하여 꿰매줍니다. 바지의 형태가 잘 만들어지게 신중히 꿰맵니다. 시임이 완료되었으면 패턴 기준모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에서 QL 디스크리타이저 탭을 선택합니다. 레졸루션을 80으로 올려 충분한 해상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클로스 메쉬와 캐릭터의 바디를 선택하고 콜로스에서 크리에이트 콜라이더를 적용하여 팀돌체를 설정합니다. 바디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클로스 메쉬의 허리 상위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콜로스에서 플레인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합니다. Plane Constraint Attribute 탭에서 Plane Normal 값을 X축 0, Y축 1, Z축 0으로 입력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Play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바지를 캐릭터에 입혀줍니다. 클로스 메쉬의 자체 충돌 계산을 위해 클로스 메쉬를 선택하고 Clear Cache를 적용한 다음 솔버에서 Self Collision을 활성화합니다. 정교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솔버에서 프레임 샘플 값을 5로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재개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허리 부분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클로스 어트리뷰트에서 비스코스 댐프의 애니메이션 키를 추가합니다. 플러스의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시뮬레이션합니다.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 확인되었으면 20프레임에서 트렁케이트 캐시 명령으로 캐시를 잘라줍니다. 아웃라인에서 각각의 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이름을 정의한 다음 불필요한 노드들을 숨겨줍니다. 바지 하단을 접기 위해 콜로스에서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를 바지가 접히기 시작하는 프레임에서 활성화되도록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옵션에서 액티브의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를 바디가 접히는 위치까지 이동하고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재개하여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애니메이션 결과를 확인합니다. 생성된 컨스트레인트를 굵게어줍니다. 발목을 조여줄 밴드를 생성하고 3D 패턴의 노말이 안쪽을 향하도록 수정합니다. 밴드의 크로스 메쉬의 장도를 80으로 수정합니다. 서서히 조여지게 비스코스 댐프의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바지 하단을 접기 위해 생성한 포인트 컨스트레인트가 밴드에 의해 조여지는 프레임에서 비활성화되도록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밴드가 흘러내리지 않고 조여지게 밴드 상단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플레인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합니다. 플레인 노말을 X축 0, Y축 1, Z축 0으로 설정합니다. 밴드의 클로스가 원하는 프레임에서 비활성되도록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밴드의 3D 패턴이 좌우로 줄어들게 UV 스케일을 0.3으로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여 밴드를 조여줍니다. 조여졌으면 밴드 클로스와 플레인 컨스트레인트가 비활성되도록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합니다. 아웃라인에서 각각의 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이름을 정의한 다음 숨겨둡니다. 바지의 종아리 부분에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하여 애니메이션 키를 생성한 다음 무릎 아래까지 올려줍니다. 시뮬레이션 하여 바지의 하단은 무릎까지 올려줍니다. 올려진 바지의 하단이 부러지지 않게 보텍스를 선택하여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로 다리에 붙여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제기하여 바지의 형태가 자연스러워지게 합니다. 입혀진 바지의 메쉬를 선택하여 오브제 포맷으로 저장합니다.